아내 마음이 생기게 된 계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영화에 이제 단역으로 나왔는데 스크린에 나온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나는 영화 배우를 퇴직하고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흔히들 프로필을 돌린다든지 또 누구 아름아름으로 인사를 한다든지 전혀 그런 세계는 모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아직도 프로필 사진을 따로 찍어본 적은 없거든요. 대신 기회가 주어지면 그냥 열심히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배우를 할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게 제일 슬픈 일이더라고요. 작품 수의 욕심, 배역의 양의 욕심, 또는 뭐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에 대한 그런 집착, 그런 욕심.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게임 중에 두더지 게임 있죠? 네. 뿅망치로 때리는 것. 내게 욕심이 이렇게 뿅뿅 올라올 때마다 톡톡톡 치면서 나에게 욕심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그것이 배우 변지기로서의 앞으로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면서 연극 사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영화 그리고 드라마 작업 많이 하고 계신데 언젠가 연극 무대에 또 서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세요? 연극을 1년에 한 번씩 선생님끼리 했던 것이 한 14년 정도? 15, 5년 정도 했으니까 15편 정도? 그렇게 한것 같은데, 사실은 연극은 호흡도 그렇고 투자할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6년 전에 충청남도 아산으로 이사를 가서 아산에 살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집에 지금. 네. 연극을 하려면 그 많은 시간을 서울로 와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몸담았던 교육극단 푸른숲에서 공연을 하면 꼭 응원해주러 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싸하게 아, 그리운 무대구나 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욕심이려니 하고 안 하려고요. 그래서 영화나 뭐 하여튼 드라마나 이런 연기만 해야지 이러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무대 연기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아 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건네봤습니다. 네, 두 감독님들께 질문 드릴 건데 이거는 잠시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네, 변중희 배우님에게서 앞으로 혹시 보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배우 역할로서 이런 역할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다. 혹은 다음에 작업을 한다면 이런 역할을 제안해 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신지 생각할 시간을 드릴 거고요. 관객 여러분들께도 편안하게 질문을 받을 건데요.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작품 보신 것에 대한 감상을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어떤 배우 상영전을 많이 가봤지만 이렇게 가득 찬 적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자리여서 어떤 마음들을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약간 좀 까불어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까불어 볼 건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밸런스 게임? 뭐 되게 약간 난감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방성준 감독님 대 조연서 감독님 고른 이런 거야. 이런 질문 안할 거예요. 자, 여기에 연출자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리딩을 많이 하는 것대 현장에서 리허설을 많이 하는 것둘 중에 난 차라리 이게 낫다. 리딩 많이 현장 리허설. 저는 리딩인 것 왜죠? 호흡이 좀 여유로워서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그 제가 연기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근데 현장이라고 하는 곳은 급해요. 시간 내에도 쫓기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리딩이 좀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로 게임에 적응하셨어요. 자, 다음 질문. 네. 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데 극 중에서 양희은님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혹은 카톨릭 성가를 부르는 장면.
어떤 걸 선택하겠다. 양희은. 의외시다. 아 근데 제가 선생님하고 모녀로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부산에서 감독님께서 둘이 친해져야 돼 해서 숙소에 제 둘이 넣어놔가지고 밤새 양희은님의 노래를 새벽에 들었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되게 많은 노래를 알게 됐고 또 따라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 좀 들려주시죠. 과거에 변희은이셨잖아요. 양희은 씨가 들으면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양희은 씨보다는 좀 힘이 빠지는 변희은입니다. 네. 그 가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수님의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고 또 내 18번도 만들어 놓고 18번 어떤 노래예요? 선생님? 내님의 사랑은 네, 내님의 사랑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한 소절 부탁해도 될까요? 내님의 사랑은 절 따라 흘러간다. 가을 바람에 떨어진 비에 젖은 작은 낙엽. 내님의 사랑은 절 따라 흘러간다. 새하얀 눈길 위로